네, 참사 나흘째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노유진 기자. 네, 제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건물주와 관리인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방금 전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두 사람은 어제와 달리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묻겠다. 다는 겁니다. 또 건물 옥탑방증이 일부 불법 증축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부분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인 관리인에게도 정확한 당시 상황을 캐묻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발인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곳 충북 제천에서는 성탄절 얘기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노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곳 제천은 눈과 비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날씨까지 좋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대부분의 발인이 진행이 되면서 제천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옷에 금조리본을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합동 분향소에도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마련됐을 시청에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설치되면서 제천에 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천 화재 현장에서 SBS 노유진입니다.